자, 이제 먼저 이걸 하고요. 교재에서는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할 차례입니다. 자, 일단 개념은 이제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고요.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그리고 사전적 개념인데, 이걸 이제 수량으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이제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부동산은 평생을 가봐야 뭐 많이 거래하지 않죠. 그리고 세기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예를 들지 않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과를 예를 든다면, 제가 사과를 보통 한 달에 한 20kg 정도 먹어요. 어떻게 먹냐고요? 맛있게 먹죠. 아침 저녁으로 한 개씩 먹으면 가능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개씩 먹으면은 20kg 먹어요. 그럼 30일이니까 60개 아니에요. 60개면은 20kg 정도 돼요.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갖다 주세요. 저는 아침이 사과 한 알, 우유 한 팩, 그 다음에 바나나 하나, 계란 하나. 이게 제 아침이에요. 많이 먹죠. 배불러요. 오늘 아침 엄청 배불렀어요. 근데 그 우유도 300ml 한 팩이에요. 300ml 한 팩에.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은 오이도 반 개 먹었어요. 굉장히 배불러요. 저녁 식단은 계란 대신에 닭가슴살로 바뀌는 게 그게 저녁이에요. 아침 저녁을 그렇게 먹어요. 점심은 일반 식사하고요. 점심은 일반 식사하고 아침 저녁을 그렇게 먹어요. 아무튼 그렇게 된 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뭐 피검사에 뭐 안 좋다고 해서 이 식단을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여기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렇게 다니고 수업을 하면은 아침에 좀 일찍 나서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안 맞아요. 이게 어디 가서 사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집에 있거나 뭐 이럴 때 매일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기도 불편하죠. 잘 안 맞죠, 시간대가. 그래서 이동하는 중에 그냥 그거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편인데, 아무튼 사과는 이제 매달 그렇게 이제 주문해서 먹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그 사과를 그렇게 먹는다 하더라도 매달 사는 양이 똑같을까요? 지난달 20kg, 이번달 20kg 다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지난달과 이번달에 제가 만약에 사는 게 차이가 있다면 뭐 때문에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달 이번달 사는 양이 차이가 있다면 가격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비싸면 조금은 덜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면 하루에 두 알씩 먹는 게 아니라 이틀에 세 알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이렇게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격이 달라지면은 제가 사는 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그럼 가격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때문에도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입맛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근데 지금까지 사과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입맛이 바뀐 적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는 똑같은 사이즈로 늘 주문한다고 치고요. 가격 말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제 주머니 사정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강사들은 11월 달이 제일 가난할 때예요. 10월 달에 10월 15일 또는 20일 정도까지만 수업을 해요. 강사들이 수업을 안 하면은 수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그게 영향이 나타나는 건 11월 달에 나타나는 거죠. 요즘이 제일 가난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남는 거 있으면 가져오셔도 돼요. 아무튼 소득이라고 해요, 소득.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과일은 대체로 좋아해요. 사과를 사러 갔는데 귤값이 반값이에요. 귤값이 반값이면은 귤을 좀 사지 않겠습니까? 뭐 과일을 남아 먹는 게 아니라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귤을 사면 한 상자 이렇게 실으면 사과를 원래 생각했던 만큼 사겠습니까? 사과를 원래 생각했던 만큼 안 살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하면은 뭐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과 수요량에 귤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사과 수요량, 지금 제가 지금 사과를 예를 들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부동산으로 바꿔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부동산으로 바꿔도 전혀 관계 없으니까 일단 사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수요량에 귤 가격도 영향을 미쳐요. 아까 뭐 좋아하는 정도, 이걸 기호라 그래요. 예,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호 이렇게. 또는 우리 가족 수,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인구, 또 부동산으로 치면 이 지역 인구. 이 지역 인구가 늘어나면 이 지역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모두 사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과의 수요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수요 결정 요인. 뭐 아파트의 수요 결정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요 결정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사과에도 수요 결정 요인이 있고 뭐 이런 책도 수요 결정 요인이 있을 테고요. 자, 그런 수요 결정 요인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 그 제품의 가격. 그 다음으로 소득이에요. 그 다음이 관련재 가격이에요. 이 세 가지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세 가지는 계속 나와요. 그 외에 좋아하는 정도, 기호, 또는 우리 가족 수, 국가 전체로 보면 인구,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등등등 많아요. 자, 등등등 많은데, 자, 여기 지금 사과를 얘기하니까 이렇지. 만약에 아파트를 집어넣어 볼까요? 아파트 수요량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 되어 있죠. 저기 위가 사과 수요량이니까 여기가 사과 가격이에요. 아파트 수요량이면 아파트 가격. 그냥 부동산 수요량이면 부동산 가격 하면 돼요. 소득 관련재 가격 다 거의 다 그대로 들어가요. 지금 여기는 사과이기 때문에 아까 귤 가격이라 그랬죠. 이게 아파트 수요량. 아, 이게 안 올라가 있었네. 언제부터인지 처음서부터 안 했으면 이거 처음서부터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거 처음서부터 안 올라갔으면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여기가 아파트 수요량이면 여기가 이게 대부분은 공통이에요. 이게 아파트 사과 수요량, 사과 가격, 아파트 수요량, 아파트 가격, 소득 관련자에 다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이면 빌라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둘이를 이제 비교하잖아요. 야, 이 아파트 살까? 빌라 살까? 이러는 차이에 빌라를 내놓은 사람이 가격을 낮춰서 내놓으면은 빌라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파트 수요는 줄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에 빌라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무튼 좋아하는 정도 이런 거. 더군다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파트는 예를 들어 학군도 있어. 학군. 학군도 있죠. 쾌적성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사과 수요량이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재화의 수요량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거는 있지만 요 세 가지는 계속해서 공통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 세 가지는 나중에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 교재에 뭐 다양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다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중요하다고 한 거를 먼저 이렇게 틀을 잡아야 되니까 이거를 먼저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얘네들이 자 보세요. 가격 변하면 수요량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소득 변하면 변하죠. 관련재 가격 변하면
변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변수라 그래요. 독립변수. 이런 독립변수가 변하면 얘를 종속변수라 그래요. 이게 변해요.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표현들은 난이도가 높게 나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데, 자, 이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게 바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거 하고요. 이 뒤에 나머지 것들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거를 표현을 달리해서 해주는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는 수요량 변화라고 그대로 불러줘요. 근데 소득이나 관련재 가격이나 다른 것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수요 변화라고 불러줘요. 자,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가 있죠.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하는 거라고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이 외의 모든 요인이 변하면 수요 변화라고 불러요. 자, 근데 그 차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제 주말에 장보기 하러 가면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잖아요. 거의 본능적으로 그냥 담을 거예요. 뭐 얼마가 부족하지, 뭐 이제 뭐 목록을 작성하든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니까 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이거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해. 그래서 이렇게 담을 수 있잖아요. 또는 아 맞다 둘째 생일이지 하고 더 담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지난번에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못 먹었는데 이번에 보너스 받았으니까 더 먹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오늘은 왠지 이게 땡기네 뭐 이렇게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게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더 담거나 덜 담거나 하는 것만 따로 뭐라고 얘기하고 수요량 변화라고 얘기하고 다른 이유로 더 담거나 덜 담거나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라고 하자고요. 앞으로 수요 변화라고 하자고요. 이제 그래프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숙제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숙제. 장바구니에 담을 때 이게 수요량 변화로 담는지 수요 변화로 담는지 생각하면서 담으시라고. 그럼 예를 들자면 자,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해서 요거 더 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변화일까요? 그거는 수요량 변화예요. 왜? 싸니까 담아서 싸니까 비싸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담고 덜 담고는 뭐라고요? 수요량 변화예요. 그거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수요 변화예요. 그거 아닌 나머지는 둘째 생일이라서 더 담는다 뭐라고요? 수요 변화요. 보너스 받았으니까 더 받아요. 더 먹어요. 그것도 수요 변화요. 보너스 받았어요. 싸고 비싸고가 아니잖아요. 보너스 소득이 지금 더 늘은 거 아니에요. 내일 손님 온다고 해서 더 남았어요. 그 수요 변화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별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더 싸졌네. 더 비싸졌네.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담고 덜 담고만 뭐라고요? 수요량 변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단해요. 자, 근데 이거를 틀려요, 사람들이. 이 간단한 거를. 원래도 출제됐어요, 원래도. 그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거.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그래프의 차이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해. 우리 그래프 그릴 때 축이 몇 개예요? 그래프 그릴 때 축이 두 개죠. 축이 두 개인데, 여기가 수량을 나타내고요. 여기가 가격을 나타내요. 자, 수량과 가격인데
그 이유가요. 일단 수량은 하나 한쪽에 나타내야 돼요. 반드시. 우린 수요량을 측정하거나 공급량을 측정을 해야 되죠. 수요량은 이제 여기 수량이 이제 수요를 나타낼 때는 수요 수량이 되는 거고요. 공급을 나타낼 때는 공급 수량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린 수량을 측정을 해야 더 많으냐 더 작으냐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얘는 한 자리 반드시 차지해야 되거든요. 얘는 한 자리 차지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죠. 이 많은 것들을 이 나머지 한 자리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만 집어넣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럼 가격 외에 나머지 요인들은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가격 외에 나머지 요인들은 일단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사과를 사려고 하는데 지난달 내 소득과 이번 달 소득이 같아요. 지금 사려고 하는데 지난번의 귤 가격이나 이번 귤 가격이나 똑같아요. 다른 거는 편함이 없이 똑같은데 지난번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려는 양을 줄이겠죠. 지난번보다 가격이 내려가면은 사려는 양을 더 늘리겠죠. 그래서 고급만 나타내자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이만큼 샀어요. 요 길이가 수량이에요. 길이가. 가격은 요 높이에요. 요 정도 높이의 가격에 이만큼 길이의 수요량을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해요?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려는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길이가 어떻게? 짧아지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사려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길어지는 거죠. 자, 지금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 요 길이 변화로 나타나고 있죠. 길이 변화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격이 지금 변하고 있죠. 이렇게 가격이 높고 중간 낮고 가격이 변할 때 이 길이가 변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수요량 변화라고요. 수요량 변화는 보세요. 수요량이 변한다는 것은 길이가 변하는 거거든요.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근데 그게 가격이 변해서 길이가 변하고 있죠. 가격이 변해서 길이가 변할 때는 이 높낮이가 바뀌면서 길이가 바뀌어요. 이렇게 가격이 바뀌니까. 자, 근데 가격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끝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수요 곡선을 보면 다른 가격에서도 수요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높이, 이 가격. 이 가격의 수요량은 얼마예요? 이만큼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이만큼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요 곡선을 알면은 뭐하고 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건 무슨 변화라고요? 수요량 변화라고요. 가격이 변하니까.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우리 교재 보면은 이제 요 요 길이가 없을 거예요. 수요 곡선을 그렸을 경우에 여기 없죠. 자, 이었으면 그 끝점만 생각해요. 끝점, 화살표의 끝점. 자, 지금 이걸 보셔도 돼요. 이따 그래프에서 확인해 드릴 거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바뀐다는 거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바뀐다라고 할 수 있죠. 맞나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바뀐다 할 수 있죠. 맞나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거나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는 것은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는 뭐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가 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량 변화. 길이가 길어지면은 증가이고요. 길이가 짧아지면은 감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길이가 짧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게 뭐예요? 감소예요. 감소. 근데 가격이 변해서 감소하고 있죠. 이걸 무슨 감소? 수요량 감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길어지면 뭐예요?
증가의 증가. 그러면 수요량 증가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거 지금 공부했어요. 수요량 변화, 얘가 변한 거요. 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설명부터 들어야 돼요. 필기는 나중에 하시고. 소득이 이제 증가했어요. 네, 보너스 받았어요. 자, 보너스 받아서 이제 사러 가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아, 지난번보다는 더 사야지. 자, 지난번에 내가 갔을 때 가격이 요만큼이었어요. 그때 이만큼 샀었죠. 자, 이제는 뭘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너스 받아서.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얘가 바뀐 거예요. 가격이 이거라고 쳐보세요. 그럼 여기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길이가 길어지는 거는 증가한 거죠. 얘가 늘어난 거예요, 얘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거는 가격이 변했어요? 가격 외에 다른 게 변했어요? 가격 외에 다른 게 변했죠. 가격이 변하면 이게 높낮이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것도 이 길이가 이렇게 길어져도 길어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길어져도 길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길어지는 거는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지금 하락했잖아요. 소득은 변한 게 없고, 소득은 옛날 소득 그대로고, 이렇게 한 거는 가격이 변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거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소득이 변한 거예요. 소득이. 됐나요? 같은 가격인데도 소득이 늘었잖아요. 이게 무슨 변화? 수요 변화를, 수요 변화. 수요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못 찾아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찾는 거는 뭐예요? 수요량 변화, 수요량 변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찾는 거는. 됐나요? 이쪽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가격이 이만큼일 때는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지난번에 가격이 요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가격이 이럴 때는. 그때는 가격이 싸니까 이만큼 샀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보너스까지 받아갔단 말이에요. 보너스까지 받아갔는데 가격이 이만큼이면 지난번보다는 더 살 거란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받은 상태에서는 가격이 요 수준이든 가격이 요 수준이든 보너스 받기 전보다는 더 살 거란 얘기예요. 맞나요? 만약에 지난번에 보너스를 안 받고 가격이 여기였어요. 보너스를 안 받고 가격이 여기였으면 얼마를 샀겠어요? 이만큼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너스를 받아서 가격이 이만큼이면 이렇게 사려고 갔는데 가격도 하락하면 이 말이에요. 가격 하락하지 않아도 이만큼 사는데 가격마저 하락해버리면 더 많이 살 거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 끝점은 뭐예요? 노란 끝점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만큼을 사려고 하는데, 이거는 보너스 없을 때는 이만큼 사는 거죠. 가격이 올랐을 때. 근데 보너스가 있으면은 그거보다는 더 많이 살 거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너스 있을 때와 보너스 없을 때 사려고 하는 수요 곡선의 크기가, 길이, 이게 위치가 다르다고요. 이거는 언제 얘기예요? 보너스가 없을 때. 보너스가 없을 때 가격이 이만큼이면 이렇게 사고, 가격이면 이만큼 사고, 가격이면 이만큼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없을 때, 보너스 없을 때 얘기고, 보너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보너스가 있다, 소득이 늘어났다 이러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에 새로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판단해야 돼요. 됐나요? 자, 지금 아까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고, 다른 요인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달리 표현을 해서 가격이 변할 때는 뭐라고 불러주고, 수요량 변화라고 불러주고, 길이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긴 변하는데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길이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변하는 거는 길이가 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 이게 무슨 변화? 수요 변화라면, 수요 변화. 자, 그러면은 이제 소득 얘기하지 말고 이제
가족수 볼까요? 우리 4인 가족인가 하고요. 6인 가족인가 하고. 자, 이제 이거 소득 얘기 안 해요. 소득은 옛날 그대로라고 치고요. 4인 가족일 때는 이만큼 사려고 했어요. 여기 이 가격에서. 근데 6인 가족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6인 가족이면은 요거보다는 더 많이 사지 않겠어요? 4인 가족의 가격이 하락해서 이만큼 사려고 했어요. 그럼 6인 가족이면은 요거보다는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변하든 새로이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려야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에요. 수요량 변화는 새로 수요 곡선을 그린다 안 그린다? 수요량 변화, 가격이 변할 때는 새로 수요 곡선을 그리지 않고 그려진 수요 곡선 상에서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렇게 가격 변화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새로이 수요 곡선을 다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원래 시험에 그렇게 친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선의 이동이다,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다, 선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에는 뭐의 이동이라 해야 되고요. 점의 이동이다 라고 해야 되고요.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선의 이동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게 이 아주 중요한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량 변화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요? 가격을 떠올려야 되고요. 새로 수요 곡선 그리지 말고 같은 수요 곡선 상에서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변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길이가 변하는 거니까. 그럼 수요 변화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의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낼 때 모습이 다르니까. 얘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의 모습과 나머지 요인들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 모습이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달라지니까.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뭔가 하면은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를 해야 돼요. 오른쪽에 그리는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 뭐예요? 증가. 여기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이 길에서 이렇게 늘어나면 이게 뭐예요? 증가.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아지면은 감소. 이 길이가 이제 다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감소예요. 길어지면 증가, 짧아지면 감소. 근데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길어지면은 이거는 수요 증가가 되는 거고요. 수요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오면은 수요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맞나요? 근데 같은 수요곡선 상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건 뭐예요? 수요량 증가 감소. 길이가 짧아져요, 길어져요? 이 길이를 봐야 돼요, 이 길이를. 짧아지죠, 이게. 뭐예요? 수요량 감소. 됐나요?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거 뭐예요? 수요량 감소가 되는 거죠. 높낮이가 바뀌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같은 수요곡선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같은 수요곡선이면 같은 수요곡선.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이 말이에요.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바뀌는 거고. 요거는 소득이 변하지 않는 상태, 원래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맞나요? 물론 이렇게 해도 질문할 수도 있지, 경우에 따라.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수요 증가도 있고 수요량 증가도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가려면 뭐도 바뀌었어요? 높낮이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뭐고요? 수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같은 가격인데도 가격 외에 다른 게 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 뭐라고요? 수요 증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수요량 증가.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아직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어요. 계산 문제로는 질문을 했어도. 됐나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바뀌는 거 뭐라고? 수요 증가. 가격은 변함이 없이 가격 외에 다른 게 변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수요량 증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 변화 하면은 머릿속에 가격 외구나. 이쪽에 오른쪽이에요. 수요 변화 오른쪽. 저기도 오른쪽 썼죠? 수요 변화면은 가격 외의 요인이다. 가격 외의 요인이면은 선을 세로 그려야 된다. 선의 이동이다. 그러면 선의 이동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가족수가 늘어나면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그려야 될까요? 가족수가 늘어나면은 오른쪽으로 그리면 돼요. 가족수가 줄어들면 왼쪽으로 그리면 돼요. 좋아하는 정도가 늘어나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해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 곡선을 어느 쪽에 세로 그려요? 오른쪽에 세로 그리는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면은 왼쪽에 그리면 돼요. 됐나요? 소득이 늘어나면 어느 쪽에 그려요? 오른쪽. 항상 오른쪽에 그릴까요?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해야 돼요. 아니에요. 요 두 개는 조심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돼요. 소득이 증가할 때 대부분의 재화는 수요가 증가해요. 대부분의 재화는.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야 되고. 근데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먹거나 쓰던 거를 지금은 안 먹거나 안 쓰는 거. 소득이 늘어서. 뭐가 있을까요? 보리. 보리 수요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줄어들면서 쌀 수요가 증가해요. 이제는 지금은 그것도 넘어섰죠. 소득이 더 늘어나니까 쌀 수요가 줄어들면서 육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옛날보다 육류 소비가 늘지 않았나요? 쌀 별로 안 먹잖아요. 그건 뭐예요?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쌀 수요량은 감소한다고요. 대체로는 증가해요. 대체로는. 많은 재화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항상 오른쪽으로 이동하나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 곡선을 어느 쪽에 그려야 될 경우도 있어요. 왼쪽에 그려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얘네들은 안 그래요. 식구수가 늘어나면 항상 어느 쪽에? 오른쪽에. 식구수가 줄어들면 항상 왼쪽에. 좋아하는 정도가 늘어나면 항상 오른쪽에. 줄어들면 항상 왼쪽에. 소득이 늘어나면 항상 오른쪽에가 아니다. 왼쪽에 그릴 때도 있다.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열등재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재화를 정상재 또는 우등재라 그래요. 정상재 또는 우등재. 이거는 어떻다고요? 이거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등재는 뭐라고요?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 방향이 서로 바뀌어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재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뭐 보리와 쌀 간의 관계에서는 보리가 되겠고요. 쌀과 육류 사이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쌀이 되는 거죠. 또 육류로 가더라도 돼지고기와 소고기 사이에서는 돼지고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에요. 쌀이 처음부터 열등재 아니죠. 쌀은 처음에는 뭐였어요? 정상재였어요. 근데 이제 소득이 더 늘어나니까 열등재가 되는 거죠. 혹시 그거 이 쌀 말고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쌀 말고.
예, 열등제. 쌀 말고 열등제. 예,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 자동차 중에서도 아주 낡은 자동차는 그럴 수가 있겠죠. 연탄 사용한 적 있나요? 연탄. 여기 연탄 사용해 봤어요? 연탄. 사용해 봤어요? 응, 자신은 아니고. 연탄. 어릴 때. 대학교 때까지요. 언제까지 써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예, 젊은 사람이고요. 예, 좀 써봤다는 사람은 좀 나이가 든 사람이고요. 저도 대학교 때까지인가 시골 이제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대학교를 갔으니까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연탄 갈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대학 간 이후로 언제부턴가 기름 보일러로 바뀌었거든요. 기름 보일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보일러로 바꾸고 뭐 이렇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연탄이 열등제의 하나란 얘기예요.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은 연탄은 덜 쓰고 이런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를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종종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무슨 제? 정상제.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볼게요. 여기에 아까 귤 가격이 내려가니까 제가 귤을 더 먹으면서 뭐도 늘어났어요? 뭐도 줄었어요? 사과 수요도 줄었잖아요. 이게 귤 가격이 내려가면서 사과 수요가 줄었어요. 이게 제 손의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이게 같은 방향이에요. 이쪽은 가격이고요. 이쪽은 수요량인데 이쪽 재화와 이쪽 재화가 서로 다른 재화예요. 같은 재화가 아니고 귤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쪽 가격 사과 수요가 어떻게 해요? 줄어들었죠. 이쪽과 이쪽에 서로 다른지 아요. 귤 가격이 내려가니까 귤을 더 먹으면서 사과 수요를 줄였어요. 그럼 귤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귤을 덜 먹으면서. 귤이 비싸지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체재라는 건데, 대체재. 대체재 가격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사과 수요량에. 자, 근데 요거는 방향이 지금 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같은 방향이에요. 여기서도 볼까요? 정상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해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해요. 대부분의 재화는. 근데 자, 여기는 대체제라는 게 있고, 보완제라는 것도 있어요. 보완제. 이거는 성격이 서로 다른 재화예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가 증가해요. 그리고 대체재 가격이 내려가면은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가 감소해요. 귤 가격 하락, 사과 수요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대체재예요.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보완재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대부분은 정상지지만 열등재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완제는 뭔가면은 커피와 설탕, 프린터기와 잉크, 옛날 필름 카메라와 필름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있죠.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보완제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게. 근데 대체제라고 하는 거는 함께 있지 못해요. 이거를 구매하면 다른 걸 구매하지 않아요. 대체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귤과 사과 이런 거, 커피와 녹차 이런 것들은 대체 관계예요. 효과가 서로 상반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효과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관련제 가격이 올라갈 때 내가 그려야 되는 재화 수요 곡선을 항상 오른쪽에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소득이 증가할 때 내가 그리는 재화 수요 곡선이 항상 오른쪽에 그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왼쪽에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오른쪽에 그리지만 보완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왼쪽에 그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주의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주의. 이건 주의.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서 정리할게요. 이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해요? 가격이 변하는 거죠. 수요 변화는 그 재화에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이거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로 나타나죠. 그 점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뭐가 변화 나타나는 거예요? 길이가 변하는 거예요. 길이가. 맞죠? 길이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수요량 변화예요. 길이가 길어지면 수요량 증가. 길이가 짧아지면은 수요량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 가격 외에 소득이 변하든 식구수가 변하든 좋아하는 정도가 변하든 새로 수요 곡선을 따로 이렇게 이게 주기역이 있으면은 더 이렇게 길어지면 이 길이가 길어지면 증가 짧아지면은 감소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오른쪽에 그리느냐 더 왼쪽에 그리느냐를 이제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더 오른쪽에 그리면 증가하는 거고 또 왼쪽에 그리면은 감소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인구가 증가한다 이러면은 오른쪽에만 그리고요. 인구가 감소한다면 왼쪽에만 그리면 돼요. 좋아하는 정도가 증가한다 그럼 오른쪽에만 그리면 돼요. 예, 근데 좋아하는 정도가 줄어든다 왼쪽에 그리면 돼요. 그럼 수요 감소, 수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득과 관련제 가격은 조심해야 된다. 소득이 증가할 때 항상 오른쪽에 그리는 것은 아니다. 무슨 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열등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체제 가격이 올라갈 때에는 오른쪽에 그리면 돼요. 대체제는 이게 방향이 같게 나타나요. 근데 보완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만 기억해도 돼요. 지금은 이 개념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됐습니까? 됐나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제의 가격 변화, 그제의 가격 외의 변화. 그게 오른쪽으로 변하느냐 왼쪽으로 변하느냐. 자, 그거요. 자, 이제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60쪽에 수요 개념, 유량 개념 해서 그 자주 출제됐다고 표시가 돼 있죠.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61쪽에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는. 다음에 이제 62쪽에 가시면은 수요량과 수요 곡선 해서 일단 1번은 수요량이고요. 종속 변수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2번에 수요 결정 요인 돼 있죠. 그 수요 결정 요인은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많잖아요. 기억만 뭐예요? 기억만. 수요 결정 요인에서 기억만 수요량 변화 요인이 되는 거죠. 기억만 수요량 변화 요인.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등 많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수요 변화 요인이다. 예, 수요 변화 요인이다. 자, 거기에서 일단 니은과 디귿을 조심하라 그랬죠. 니은과 디귿. 자, 니은의 A에는 정상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니은의 B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열등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 정상제와 열등제 두 가지 그런 제화가 있다. 다음에 디귿의 관련제 가격도 있죠. 디귿의 관련제 가격에서 B에 보세요. A, B, C에. B에서는 대체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C에서는 보완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이거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그거는 주의하라 그랬죠. 니은과 디귿은 주의한다. 자, 다음에 63쪽에 리을의 인구 아까 했고요. 미음을 보세요. 미음. 이건 미음은 나중에 해놓으세요. 나중에. 미음 수요자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예상 있죠. 그거는 나중에 해놓으세요. 나중에. 지금 단계에서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호 등 이제 이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3번의 수요 곡선 있죠. 수요 곡선은 그 개념은 여러분이 보시고 넘어가면은 형태 및 특징이 있어요. 니은에 64쪽에 니은에. 자, 형태 및 특징을 보시면은 그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 있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 지금 이 형태가요. 형태가 우하향 형태 이렇게 우하향 형태. 우하향 형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걸 반비례해요. 반비례 또는 이제 이거는 감소함수 이렇게 반비례를 감소함수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형태가 우하향 형태라는 게 지금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방향이. 예,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뭐예요?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좌상향이라 해도 되겠죠. 좌상향이라고 해도 되고 우하향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우하향 하는데 혼자 좌상향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하향 형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비례하고 있죠. 제 팔을 잘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줄어들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죠. 이게 반비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감소함수라 그래, 감소함수. 요거를 경제학자들은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수요 법칙. 자, 그럼 이 세 가지 표현이 서로 다르죠. 우하향 형태, 반비례, 수요 법칙. 표현은 다른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모두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이거잖아요. 아까 반비례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 올라가고 이게 반비례 감소함수 다 똑같은 이거예요. 이거 수요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반비례 감소함수가 뭐냐면 이렇게 대답하고 우하향 형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에 그 그래프 밑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있죠. 그거 나중에 해놓으세요. 나중에. 그다음에 65쪽의 수요 법칙 이것도 나중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세요. 표시를 해놔야 혼자 공부할 때 이게 봐야 되는 건지 패스해도 되는 건지. 64쪽의 그래프 밑에 디귿 있잖아요. 디귿. 64쪽 밑에 그래프 밑에 디귿에 개별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 있잖아요. 나중에 하라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65쪽에 맨 위에 수요 법칙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난이도가 높고 중요도가 낮은 거예요. 출제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괄호 3번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나오고 있죠. 지금 이번 시간 거의 계속 이걸 말씀드린 거죠. 수요량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고요. 가격이 변하는 거고요. 수요 변화는 가격 외의 변화고요.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고요. 수요 변화는 선의 변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66쪽에 나오고 있죠. 그래프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죠. 자, 그중에 기업 소득 변화 보세요. 아까 정상재 열등재 했죠. A에 우등재 있고요. B에 열등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나중에 더 할 거니까 지금은 일단은 예, 넘어가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음에 관련제 가격 변화 있죠. 관련제 가격 변화 있으면 일단 패스하세요. 패스. 니은을 글로 써놨어요.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이거를 글로 읽으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글로 다 표시 설명은 해놨어요. 글로 설명해놨는데 원래 글로 설명하는 게 어렵죠. 여러분들 그 레시피 같은 거 보면은 설탕 한 큰술 뭐 간장 한 큰술 도대체 이런 큰술 한 큰술이 의미가 전 뭔지 잘 몰랐고요. 또 뭐 제일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죠. 소금 적당량 뭐 적당량이 도대체 얼마가 적당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글로 하는 게.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67쪽에 맨 밑에 수요자 예상 이절 변화 등 이런 것도 전부 다 나중에 하면 돼요. 패스 패스. 그 다음에 68쪽 69쪽 전부 다 나중에. 그럼 이제 넘어가시면 뭐가 남았어요? 공급 있죠. 결국은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만 알아도 이 개념만 알아도 충분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좀 쉬고
이거 하면 되겠죠. 공급량 변화는 이거는 금방이에요. 금방. 이거 수요를 했기 때문에 금방 하고 있지.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좀 쉬겠습니다.